보양식의 뭐 대명사로 알고 있는데 이 빨판만 보세요. 빨판이 진짜 지금이라도 어디 벽에 붙이면 그냥 딱 붙을 것 같죠? 예. 맞아요. 예. 여기에 굉장히 깨끗하게 손질이 되어 있잖아요. 네. 아, 내일이 하지라는데 이제 본격적인 더위 시작될 때 네. 우리 남편, 애들 좋은 거 한번 먹여야 되는데 낙지사러 예. 가시면 네. 사실 가지고 와서 손질하시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네. 양념하시는 것도 어렵잖아요. 예. 예. 저희가 선별해서 전해드릴게요. 이렇게 자연산 낙지 100%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이강순의 비법 육수가 사용됩니다. 북어라든가 무라든가 대파, 멸치, 청양고추. 그런데 이 매콤함의 차이는요. 고추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낙지 본연의 그 맛을 잘 살리기 위해서 네 가지의 고춧가루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일반초, 청양초, 금탑, 하늘초. 각각의 맛이 다 달라요. 그럼요. 이게. 그러니까 예. 이게 비법이고 이게 노하우죠. 네, 네 가지의 고춧가루를 예. 황금 비율로 맞추면서 예. 단맛, 매운맛, 네. 색상에 예. 맛의 조화로움까지. 네. 그래서 실제로 너무 매운데도 네. 기분 좋게 맵고 예. 뒷맛이 텁텁하지 않고 굉장히 깔끔하고 개운하다 이런 이야기 예. 하시는 거예요. 매장 동일 레시피입니다. 이강순 실비집 가셔서 드셨던 자 그. 아, 낙지 볶음에 진짜 맛있죠? 아우 침 넘어간다. 그 레시피 그대로 해서 네. 여러분께는요 그냥 요거 팩 한 팩 딱 뜯으신 다음에 낙지 넣고 네. 그다음에 소스 넣고 살살살살 볶아주시면 끝이에요. 그럼요. 네.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되는 건데 네. 저희가 보여드리면 우리 네. 어머님도 후라이팬에서 그냥 달달달달 한 5분 정도 싹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 보세요. 보세요. 와. 아주 실하고 통통하니 깨끗하게 손질돼 있고 네. 입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쫀득함이 네. 진짜 다르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먼저 낙지 하나 네. 이거 들어서 좀 보여드릴게요. 와. 이거 보세요, 한번 진짜. 이만해요. 낙지가 굉장히 통통하고요. 네. 이거 보세요. 탱글탱글하죠? 쫀득쫀득하게. 이거 제가 그냥 먼저 맛좀 한번 볼게요. 세상 맛있죠. 아니 집에서 저도 요거 하나에 그냥 저는 밥도 하기 싫어가지고 햇땡 있잖아요. 돌려가지고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낙지가요? 맛있죠? 한입 가득 타는데 탱글탱글한데 어우 이 매운맛. 기분 좋게. 굉장히 기분 좋게 매운맛. 그러니까요. 혀끝을 딱 치고 들어가는데 뒤에 막 맵거나 막 텁텁하거나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굉장히 깔끔해요. 그래서 드실 때 집에 네. 찬밥만 있을 때 어머님들도 혼자 막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냥 대충 드시지 마시고 낙지라도 이렇게 해서 넣어가지고 쑤쑤쑤쑤 비벼드세요. 이게 저 한 번 딱 먹고 나니까요. 자꾸 이제 또 손이 가게 되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그럼요. 매운맛이. 예. 아니 제가 숟가락 들고 비우고 있는데 지금 제 숟가락 넘보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비벼서 드릴게요. 예. 이렇게 해서 딱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양념을 더 묻힌 다음에 싹. 양념이 집에 이제 맛있어요. 고추 저 예, 뭐예요 이거 콩나물. 콩나물 같이 쓰면 같이 해가지고요. 야채 송송송해서 깻잎이라든지 김가루 싹 올려서 드시잖아요. 진짜 무교동 가서 드시는 그 맛 그대로를 느껴보실 수 있다니까요. 맛있죠? 힘나죠? 진짜 매기죠. 낙지인데. 야, 그리고 누가요? 네. 이거 매콤한 맛이 뭐라고 네. 해야 될까요? 막 너무 기분 나쁘게 막 자극적인 이런 매운맛이 아니라 깔끔하다니까요. 개운하게 매운맛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렇네요. 예. 아니,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진짜 예. 확 풀리면서 예. 뭔가 기분 되게 좋아지는 그런 매운맛이 있어요. 예. 낙지도 딱 보시면 예. 진짜 실하고 탱글탱글한 거 보이실 텐데 예. 요즘에 드실 때도 아, 찬 거 자꾸 먹으면 예. 안 좋을 텐데 하시면서 자꾸 면 땡기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럴 좋죠. 때 낙지 싹 올리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드세요.